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진행했었는데요. 벌써부터 주쌤의 차트 설정법 열심히 설치해 두시고 주쌤 지금 강의 시청하러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주쌤의 차트 마스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금 투자 난이도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난이도 정말 최하 수준으로 맞춰서 입문자분들도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꼼꼼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유익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까지 본방사수 그리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서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를 들으시려면 보세요. 자, 지금 이 주쌤의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알록달록하게 노란색으로도 매물대 차트 설정되어 있죠. 각종 보조지표들과 함께 이평선들의 색상이 다 제각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 설정법은 전문가들마다 설정법이 다 각기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차트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쌤의 설정법과 똑같이 설정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이후에 따라오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쌤의 이 비법 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차트 설정법 영상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치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올려드리고 있냐? 자, 바로 아래 보시면 네모박스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여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주쌤의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코드명이 걸려져 있으니까 코드명 1004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문자 샵 3772번에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을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주쌤을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치하시고 주쌤의 강의 따라오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차트 마스터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먼저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의 이 강의 듣기 전에 지난 강의 못 들으셨던 분들은요, 처음부터 정주행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금 강의 따라오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잠깐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식시장은 주쌤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쟁터와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만큼의 고수익도 당연히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이 주식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선택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 주식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체계적인 위험과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 벌써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돌리려고 하는데 주쌤의 이 강의는요, 누워서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로 그냥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주쌤이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떠먹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몰라도 견디고 듣다 보면은 늘어나는 주식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위험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지속되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그냥 365일 내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을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장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울렁거리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증시가 하방으로 계속 내리꽂다가 최근 증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이유로 많이 흔들릴까요?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든지 최근에는 금리로 인해서 증시
지난해 금리 인상하면서 많이 내려왔었죠. 거기에다가 뭐 원자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된 감산 소식 들리면서 증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나왔죠. 거기에다가 우리 챙겨야 되는 거 미증시 챙겨야 돼요. 중국 증시도 챙겨야 돼요. 거기에다가 유럽 증시까지 다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그냥 공존하는 그런 제 리스크가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어떨까요? 자, 비체계적인 위험은 보시다시피 이 구성 자산수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종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수가 많을수록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줄어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종목은 많을수록 지금 리스크가 관리가 된다. 그거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부분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기업의 공시라든지 내지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업종상의 지금 시점이 주도 업종인지 아니면 하향 산업인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업의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주가상 위치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다 이 기업 리스크에 해당하고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요. 언제든지 도사리는 위험, 이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포트폴리오 수만 늘리더라도 리스크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 꼭 하시라고 명심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식 투자를 분석하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쌤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 종목들을 분석을 할까요? 근데 주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이는 이 투자 순서 주쌤은 다 사용합니다. 자,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바텀 업 상향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 무조건 우리나라 지금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지금 반도체의 업황 좋아지고 있다고 난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삼성전자를 일단은 투자를 해볼래. 근데 이 삼성전자 지금 업황이 어떤지 지금 시점에 맞는지 그런 부분들 분석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지금 업종은 어떤지 산업은 어떤지 라고 보는 방식이 상향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기인데 아 이게 지금 현재 동결로 가게 돼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게 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내지는 지금 현 시점에 수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를 보고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현재 시점에 맞는 내지는 주도주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탑 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 탑다운 하향식 방식을 정말 잘 애용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강하게 빠졌었는데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주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와 백신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먼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시에는 주쌤이 이렇게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탑다운 방식은 쓸만한 그런 이제 투자 분석 방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은 주도주를 찾을 때, 주도 섹터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우리가 배울 기술적인 분석이 플러스 알파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사실 이제 주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진짜 종목들을 다 살펴봅니다. 진짜 최소 못해도 주식시장에 있는 2,400개, 2,600개의 종목 중에서 500개에서 한 800개 정도는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또 어떤 업종의 기업인지 또 어떤 테마
테크놀로지인지를 주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봤을 때 이 주가가 눌림목이라든지 내지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러면은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야.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어떠한 지금 상태일지, 그럼 지금 어떤 지금 업종이지, 지금 어떤 이슈가 들어오고 있지,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종목 분석할 때는 상향식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틀어서 이거를 골고루 쓰시는 게 좋거든요. 나는 딱 그냥 꼬집어서 바텀업 방식을 추가할 거야. 아니, 나는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 순서를 정해서 매매를 할 거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골고루 이 방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 후에 실전 사례들도 잠깐 봐드리도록 할 텐데 주쌤이 실전 사례들은 어떤 관점으로 뭐 탑다운 내지는 바텀업 방식으로 매매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지난번에 배웠던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 그냥 짧게 네 가지로 주쌤이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네, 주쌤 이데일리 방송에 CF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수차이 이거 이제 주쌤이 만든 용어인데 주쌤이 가르친 제자들이 이거 앞에 순서만 바꿔가지고 예, 써먹더라고요. 자, 실수차이 자 각각 한번 알아보면은 실은 실적 수는 수급, 거래량에 해당하죠. 차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차트 마스터, 차트. 그리고 이는 이슈죠. 사실 이 이슈가 있어야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사고 파는 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형성된다. 사실 굉장히 이제 유기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이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 차, 이. 여기 지금 있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분석에는 재무제표나 각종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보다 예, 객관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 분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 보시고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사실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 강의 보면서 아유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하시더라도 사실 그 해석적인 부분이 전문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주쌤은 또 이렇게 본단 말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기술적인 분석, 특히나 수급 차트 이슈의 이런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차트 마스터 강의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일본 분이 한 명 계시죠. 자, 이분은 혼마 문에이사라는 분이시고요. 거래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혼마 문에이사 이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죠. 네, 일본 분이십니다. 자, 일본 18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 18세기에는요, 현금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쌀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쌀. 그래서 이 쌀을 선물 거래처럼 해서 왜냐면은 그 폭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제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선물 거래를 하게 됐는데 미리 그 전표를 나눠주고요. 미래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수확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쌀을 돌려주는 식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사실 예, 쌀이 어떻게 보면은 쌀 거래가
지금 현대의 주식 투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가격만 계속 전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마 문해에서 선생님이 이 가격만 적혀 있는 거를 시각화, 어떻게 하면은 시각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만들게 된 게 바로 봉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마 문해이사 하면은 캔들 차트에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양식으로 캔들 이러니까 이거 서양에서 가지고 온 그런 차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일본 분이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그런 이제 분석 방법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케다 전법 이런 것들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사케다 전법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이 혼마 문해이사 선생님은 정말 주쌤의 사실 스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정말 제가 여전히도 배우고 그 내용들을 곱씹어 보고 하면서 정말 기감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18세기에 그 쌀거래 하면서 쌀거래가 정말 도무지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처에 있는 절로 가게 돼서 칩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절 안에 들어가서 방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스님이 부릅니다. 혼마, 자네 잠깐 이리 와보게 하고서 부릅니다. 그래서 혼마 선생님이 나가 보니까 스님이 그 뒷짐지고서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를 이제 가르치냐? 깃발을 가르치는데 혼마, 저기 저 깃발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고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혼마 선생님이 그냥 깃발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답변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이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게 바람에 흔들려 보이는가 하고서 또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혼마 선생님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스님이 얘기하시길 혼마 저 깃발이 흔들려 보이는 건 자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혼마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고서 아, 결국에는 이 시세가 흔들렸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라는 그런 이제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쌤은요 여전히 하락장에서 주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혼마 선생님의 그 일화를 떠올리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래도 차트 마스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캔들 차트를 만든 이 창시자분도 모른 채로 매매하기에는 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혼마 선생님의 일화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캔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 잠깐 예,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핸드폰 딱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주쌤 톡방으로 넘어올 수 있는 링크인데요. 우리 앞으로 지금 캔들 차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도 지금 안 들으시고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도 안 보시고 지금 강의 보시면 나중에 이후에 이 강의 따라오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이 강의 끝나고 주쌤 바로 톡방에다가 설정법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똑같이 주쌤의 차트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주쌤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2부에서 바로 캔들 차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 차트 우리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옆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 주식 투자 시작한다면은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그 지금 캔들이 있죠. 바로 앞에는 양봉,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음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동양에서는 봉 차트라고 표현을 하고 서양에서는 예, 캔들 차트라고 표현을 할까? 네, 요 부분을 잠깐 그냥 상식적으로 예,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이 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혼마 문해이사 선생님이 동양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캔들이 어떻게 생겼나요? 막대기와 같다 해서 막대기 봉자를 써서 예, 봉 플러스 네, 그리고 차트는 이제 이후에 서양에서 캔들 차트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진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레드스틱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양봉, 음봉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가 캔들을 볼 때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 양봉은 좋은 것, 음봉은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빨간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양봉의 양자는요, 볕 양자를 씁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늘에 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방향성이 어디로 갑니까? 방향성이 아래에서 자 위를 쳐다보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은 그늘, 음. 자, 그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색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늘, 음. 아래를 향한다 라고 해서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뭐 시고 뭐 종저 이런 식으로 외워라 하시는 전문가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르세요. 자, 왜냐? 주세님 본질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양봉의 시작하는 구간, 예,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 방향성 어디라고 했어요? 위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구간은 어딥니까? 시작하는 구간은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있는 구간,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종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캔들이 아침 9시에 딱 시작해요.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의 형태로 마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제가 아래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성이 아래니까 시작하는 구간이 어딥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당연히 종가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시세가 계속 한없이 내려가서 마감이 된 형태. 이런 형태가 장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8가지의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들이 8개나 돼서 아 이거 언제 다 외워요? 하실 수 있는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자, 우리 양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쌤이 아주 쉽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시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고서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가가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장대 양봉의 형태를 뜨고요. 바로 옆에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삽바형 내지는 영망치 캔들이라고 불립니다. 영망치. 근데 주쌤은 이 영망치 캔들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망치를 거꾸로 한 형태. 그거를 이제 영망치 캔들이라고. 이 영망치 캔들은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밑꼬리가 달렸죠. 그러니까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그래서 역망치킨들. 그러면 종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종가는 몸통 밑구간이 종가가 되겠죠.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고가는 어딜까요? 고가. 자, 저가와 고가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저가는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가격대, 고가는 하루 중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구간들이 다 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가격대가 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종가를 제가 말씀드릴 때도 시가는 앞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몸통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리고 마무리가 종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역망치 캔들 역시도 종가가 몸통의 밑구간, 이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캔들은 이 토르의 망치 캔들입니다. 망치. 자, 이런 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자, 시가는 항상 몸통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에서 시작해서 종가, 몸통 밑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루 동안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종가가 제일 위로 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시가를 넘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된 형태. 그런 형태가 망치 형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팽이 형이라고도 불리는데 주쌤은 이제 등갈비랑 모양이 비슷해서 등갈비 중에서도 이제 양봉이잖아요. 양갈비 캔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일반적인 이름은 팽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팽이형 캔들이라고 불리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꼬리도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쌤 여기서는 조금 시가, 종가가 헷갈리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쌤이 뭐라 그랬나요? 몸통의 아래 구간, 아래에서 위로 가면은 종가가 된다. 그러니까 시가는 당연히 여기 몸통의 아래 구간이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밑구간이 이제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라고 했을 때 자, 시가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시가에서 시작하는데 주가가 망치 캔들처럼 처음에 내려가요. 주가 내려가다가 다시 시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차익 실현이 위에서 일부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이런 형태가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단 양봉 캔들, 팽이형 캔들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음봉 캔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간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가 시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가 역시나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고가와 저가는 제일 위에 있는 게 고가고요. 아래에 있는 게 저가입니다. 구분하기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의 형태를 찌는데 여기서부터 또 헷갈려야 돼요. 자, 방향성 주쌤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방향성은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몸통 위 부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가 되는 거고요. 몸통 아래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릅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이 역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인데 역망치 캔들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망치 캔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리냐? 유성형 캔들이라고 불립니다. 유성형 캔들. 그래서 이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가권에서 떴을 경우에는 피해야 되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유성형 캔들은 고가권에서 떴을 때 기준으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아주 또 중요한 그런 이제 매도 시그널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가는 몸통 아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려볼게요. 자, 장중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옵니다. 상승세가 나오다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너무 주가가 고점이라서
차익 실현하려는 힘들이 너무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감된 형태.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앞에서는 망치 캔들, 토르의 망치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망치형 캔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냐?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 뭡니까? 예, 목매다는 교수형. 그래서 교수형 캔들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가, 종가 찾기 너무 쉽죠. 시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위에서 시작, 그러니까 고가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몸통 아래 구간이 종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형태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하루 동안에 쭉 빠집니다. 쭉 빠지다가 밑에서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든 뭐든 들어가요. 그렇게 마감한 형태가 교수형. 그래서 이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이런 교수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대기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왜냐면 차익 실현 압박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힘으로 인해서 이런 교수형이 저가권에서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잘 보셔야 되는 캔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캔들. 마지막 캔들도 역시나 네, 등갈비 캔들인데 이름은 역시나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나마 이 캔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캔들 중에서 이름이 비슷한데 네, 팽이형 캔들이고요.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음봉의 몸통 밑구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종가는 몸통 아래 구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하루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처음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의 형태를 띱니다. 처음에는 양봉의 형태를 띄는데 여기서 시가 구간을 이탈을 해버려. 이탈을 해서 쭉 주가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마감이 된 형태.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울 때 그럴 때 나오는 이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 지금 캔들들 토대로 어떻습니까?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 그러니까 몸통 아래가 시작이 되는 시가 구간. 종가는 머리 구간이 종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머리 구간에서 시작해서 아래가 이제 종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사실상 이 8가지 캔들은 그냥 아주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가지의 캔들을 모두 다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캔들 제가 딱 반으로 잘라서 4가지 정도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억하시라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대 양봉. 예,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추세 전환 시그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만큼 중요한 게 역망치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캔들 강의는 제가 진짜 2시간, 3시간이고 내내 할 수 있는데 정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역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도 반, 몸통도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더 강할 때는 어떤 캔들일 때 더 강하냐. 자, 이 역망치도 윗꼬리가 엄청 길게 있는 역망치 캔들이 있고요. 내지는 몸통 구간이 조금 더 긴 역망치 캔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꿀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쌤의 비법, 예, 1타 강사 주쌤의 비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양봉의 몸통을 3등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등분. 3등분을 하셔서 이 양봉의 몸통 구간 있죠? 이 몸통 구간이 3분의 2 이상, 예, 3분의 2 이상 된 역망치 캔들이 매수세가 강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몸통 구간이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매도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3분의 2
역망치 캔들이 떴을 때는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고가권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단 역망치 캔들이 뜰 경우에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를 하면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과 이 역망치 캔들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죠. 고가권에서 뜨면은 위험하다. 매도 심리가 강하다 했었던 유성형 캔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뜨면 위험하기 때문에 유성형 캔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팽이. 이 팽이 모양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이 매수 세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매도 힘이 강해서 반발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매도하려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팽이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도 역시나 매도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전 사례 같이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사례에 앞서서 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 아직까지 설치 안 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의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의 차트 설정법 지금 보시는 차트와 똑같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주쌤의 차트 설정 영상을 톡방에다가 현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3772에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코드명은 1004, 네,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익THK라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주쌤이 이제 실전 사례로 가지고 온 예시들은 다 이데일리 방송에서 주쌤이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삼익THK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뭐 이미 2월 달 경에 시청자분들께 한번 드리기도 했었고 또 3월 경에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캔들 차트 오늘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양봉 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장대 양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도와드리는 그런 단계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대량 거래량 들어온 장대 양봉 어디 있나요? 아주 쉽죠? 대량 거래량 들어온 장대 양봉 나오니까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런 구간,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지은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160% 이상 사실 수익을 내고 온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우리가 장대 양봉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들어온 장대 양봉 어디 있습니까? 바로 3월 초 구간에 장대 양봉 뜨기 시작해서 주가가 쭉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수많은 캔들 중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만 일단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ICT라는 차트인데 주쌤도 역시나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엄청 큰 수익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죠. 리튬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사실 포스코 이제 그룹 쪽에서 리튬에 투자한다, 리튬 추출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해서 그룹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를 제가 기대를 하고서 들어갔던 건데 사실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거 뭐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만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뜨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상승. 대체로 이런 이제 케이스가 많은데 장대 양봉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이 100% 막 정답처럼 막 공식처럼 완전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 돈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 뜰 경우에는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대량 거래량 들어온 장대 양봉만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량 거래량 들어온 장대 양봉 떠주고 나서요. 어떻습니까? 주가 날아갔죠. 주쌤이 이런 식으로 종목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크게 수익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보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사실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전 구간에서도 힌트를 줬거든요. 이미 거래량이 11월부터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떴어요. 주쌤은 사실 이 구간에서 힌트를 얻어서 종목을 들어갔고 이후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크게 붙어주면서 날아가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주쌤이 과제 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 또는 영망치 캔들 뜬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라고 과제 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틀린 분들은 틀렸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과외시켜주는 전문가 없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 틀린 그림 찾기예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일단 대량 거래량 찾으세요. 대량 거래량. 자, 대량 거래량 찾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캔들이 뭐가 떴습니까? 영망치 캔들 떴습니다. 주쌤이 양봉 캔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 시그널, 장대 양봉, 그리고 영망치 캔들. 이렇게 영망치 캔들 뜨고 나서 캠트로닉스도 주가 상승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KGET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쌤이 쌍용차 그룹주로 들여섰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대량 거래량과 캔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 대량 거래량 언제 들어왔나요? 2월달 구간에 대량 거래량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영망치 캔들 뜨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시세 계속 내고 있죠. 이미 역시나 주쌤은 앞전 구간에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영망치 캔들 떴을 때부터 관심 있게 봐왔었던 종목이고 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영망치 캔들 뜨니까 주가 상승세 계속 나오죠. 자, 그 다음 화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너무 쉽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대량 거래량 다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대량 거래량 어디 있나요? 이미 1월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영망치 캔들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 뒤에 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 붙어주니까 시세 추가적으로 내주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종목들을 볼 때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이 주식의 노하우고 본인의 경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음봉 사례. 자, 음봉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많이 터질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자, 주쌤이 DOU라는 종목도 방송에 제시를 도와드렸었는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매도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장대 지금 음봉 형태로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갭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앞전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크겠죠.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갭상승에서 매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봉의 형태로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권에서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뜰 때는 매도 관점을 정말 차익 실현 일부라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현대바이오 그냥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인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대량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떴을 때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거래량 차트도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쌤 그 톡방에 들어오면 차트 설정법에 이 거래량 차트도 색색깔로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 설정하는 방법도 주쌤이 올려놨으니까 꼭 같이 보시고 이 거래량 차트 설정도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매도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 나오죠? 이럴 때 끊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안 끊으시면은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캔들 시그널만 아시더라도 매도하는 시점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때도 한 번 더 매도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는 같이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세력들과 같이 매도.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아까 전에 고가권에서 뜨면 위험한 캔들, 하늘에 별이 돼서 떨어지는 캔들 뭐라고 했습니까?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유성형 캔들이 최고가, 별이 돼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이 유성형 캔들이 뜬 시점에서 매도 거래량 역시나 터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쌤의 예시 이 차트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송 시간 관계상 이렇게 캔들 구분하시면서 매도 시그널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빅텍에서도 위아래 꼬리 캔들 달린 이 구간 보세요. 자, 이 팽이형 캔들. 팽이형 캔들 떴을 때도 역시나 고가권에서 떴을 때 제가 매도 심리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매도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떨어졌죠. 거기다가 유성형 캔들 뜨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죠. 사실 이후에 빅텍 주가가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차트에서 계속해서 캔들 형태로 보여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캔들을 잘 구분할 줄만 알더라도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떤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지넥스텍.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도 주쌤이 방송에서 이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라도, 내지는 단기적으로 매도 하시라고 리뷰를 도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왜? 단기적으로 매도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팽이형 캔들인데 이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길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사실상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도지, 시가와 종가가 거의 엇비슷한 그런 캔들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팽이형 캔들 내지는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단 이런 캔들이 단기 고가권에서 떴을 때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혼마 문혜이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1강 마칠까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혼마 선생님이 때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깐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장자 외편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장자 외편에 보면 원추라는 새가 나옵니다. 이 새는요, 중국의 남해부터 해서 북해까지 정말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큰 나무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추라는 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말 배가 고프면 대나무 열매만 먹었어야 됐고 정말 목이 마르더라도 감로천에 있는 물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추의 사례를 봤을 때 혼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신에게 맞는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이분도 사지를 않으셨어요. 혼마 선생님 사지를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딱 정한 그 가격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항상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빨리 주식 투자를 배우고 싶어서 너무 열정이 앞서서 조금 이제 습득한 그 지식으로 무리해서 투자에다가 접목시켜 보려고 하다가 몇 번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크게 잃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 투자 실력이 당장 사실 빠르게 실력이 향상돼서 정말 워렌 버핏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건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빨리 조급하지 않게 주쌤과 같이 함께 꼭꼭 씹어먹는 그런 이제 주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주쌤의 차트 설정법 다시 한 번 더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내지는 문자 샵 3772 그리고 주와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면요. 이번 강의 끝나고 나서 주쌤이 바로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하시고 계속해서 주쌤과 함께 차트 마스터 강의 천천히 꼭꼭 바른 길로 씹어서 성토하시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이 시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